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랜만에 벤츠 매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또 그 신형 뭐 차가 하나 나왔다 그래서 완전 최신형 풀체인지 모델 있잖아요, GLC. 우와. 그래서 이거를 오늘 실제로 시승차 나왔다 그래서 한번 보기로 하고. 진짜 오랜만이죠. 일로 오세요. 아이고 우리 임과장님, 아 진짜 오랜만 아니에요? 네네. 참고로 우리 임과장님은 제가 구독자 몇천 명일 때부터 이렇게 차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거의 저희 재벌TV의 산 증인이죠. 제가 한 건 없는데 그렇게 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출연 아니에요? 네, 요즘 열심히 해야 돼서. 네, 신형차 나왔잖아요. 네. GLC. 아 근데 오늘 갖고 온 게 이게 220 모델이죠? 220 디젤 모델입니다. 300cc를 갖고 왔어요. 이제 가솔린. 그래도 계약량이 많을 것 같은데. 가솔린은 저희가 팔 기회도 모자. 아 진짜로 그 정도로? 네. 정말로 인기가 많아서. 일단 더우니까 빨리 오늘 운전 먼저 빨리 해보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귀엽다 귀여워. 엄청 귀엽네. 오 과장님, 이거 사기통 디젤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조용해요? 아니 원래 사기통 디젤이 이런 느낌이 나면 안 되거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느낌 자체는 달라졌어요. 6기통 디젤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와 디젤인데도 탈만하다, 요즘에 이런 시대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었죠. 네, 사기통 디젤이 뭐 이렇게 조용해요? 이 220D는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생각보다 조용하고 그 C클래스 기반이라 되게 좁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레그룸이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은 좀 쾌적한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고가 높기 때문에 이 헤드룸이 굉장히 넓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공손하게 타신 것 같은데. 차는 저희 차는 좀 공손하게 타야 됩니다. 아니 허리가 좀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가 이제 220 디젤이라 4기통이라서요 굳이 막 가속감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제 처음 타자마자 제가 느껴지는 감독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벤츠만의 터보렉이 있어요. 반박자 늦게 튀어나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어울리는 차는요 사실 S클래스밖에 없어요. 그냥 굳이 껴주자면 뭐 E클래스도 껴줄 수 있겠죠. 그 두 개의 차종은 뭔가 럭셔리 세단 느낌이어서 반박자 늦게 튀어나가도 아 원래 벤츠는 이런 차지 하면서 이렇게 타게 되는데, 그 밑에 급 있잖아요 C클래스나 뭐 이런 급부터는 반박자 늦게 튀어나가면 너무 안 어울려요. 그냥 답답해. 그래서 이제 이 전 모델까지만 해도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안 들어간 모델들은 언제나 엑셀을 세게 탁 밟는 순간 한 번 얘가 쿵떡 하고 튀어나가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은 연비도 연비지만 엑셀을 밟아서 가속감을 낼 때 이게 한 번에 1단의 느낌이 아닌 2단부터 출발하는 이 느낌? 그래서 터보렉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엑셀을 세게 밟으면은 아 이제는 디젤의 느낌이 있구나. 그럼 두 번째 칭찬할 점은 이 엉덩이 밑에서 4기통 디젤이라 하면요 이 기분 나쁜 떨림이 와야 돼요. 특히 이렇게 정차 시에 아 마일드 하이브리드 때문에 이 스탑앤고가 들어갔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넣으면 스탑앤고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엑셀 출발할 때 드르릉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간극을 좁혀줘요. 그 이질감 때문에 그 안 쓰는 거 알죠? 스탑앤고. 근데 이 차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엑셀을 좀만 세게 가져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 디젤은 디젤이구나 이때 느낌이 좀 납니다. 지금처럼 정차가 돼서 엔진이 스탑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에어컨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다기통 디젤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느낌, 이거는 마사지 시트를 킨 것도 아니고 안 킨 것도 아니요 막 이런 느낌, 그게 없다 보니까 4기통도 이젠 좀 탈만한가? 4기통 디젤 탈 땐 가속감의 이런 느낌보다는 얼마나 경제적이냐, 얼마나 연비가 좋냐, 얼마나 진동이 덜 느껴지냐 이런 거를 느껴야 되거든요. 가속감 빼고는 현재까지는 다 합격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차가 가격이 전 모델에 비해 다 올랐어요. 700만원. 이 위에 300cc 모델이 있어요. 그건 이제 AMG 라인이 들어간데 그게 더 계약률이 높아요. 그것도 2000cc 가솔린이긴 한데 걔도 700만원이 올라가서 이 차가 그래서 7600만원 정도 하고 이 위에 가솔린 모델 8700만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요런 자그마한 C클래스 기반의 SUV를 탄다? 그럼 전 E클래스 갈 것 같거든요. 막상 보러 오신 분들 반응은 어때요? 일단은 실내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SUV 타시는 분은 SUV를 선호해서 SUV를 보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E클래스랑 같이 두고 비교한다 그러면 E클래스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데, 나는 수입 SUV야, 차는 SUV지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SUV만 딱 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GLC는 거의 이제 100점짜리 차량이 아닐까. 아 그리고 참고로 그 벤츠 SUV 판매량 중 1위가 요 GLC예요. GLE보다도 판매량이 높고 유일하게 라이벌을 뽑자면은 이제 다른 브랜드로 가야겠죠? 네. X3. 그 다음에 국산 차로 치면 뭐 GV70도 있고 한데, 다만 단점은 이 이제 벤츠라는 이 네임 밸류 하나로 가격이 제일 높아요. 견적서를 쓰러 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다른 브랜드도 한번 보게 되는 가장 강점이 뭡니까? 연비 아니겠어요? 그냥 디젤이어도 연비가 잘 나오는데 전기까지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 차는 정말 냄새만 맡아도 갈 수 있는, 요 고속도로 올라가면 20은 그냥 뜨겠네요. 25km 같습니다.
저는 가솔린을 왜 추천하냐면은 4기통 가솔린도 연비가 괜찮아요. 이것도 공인연비가 10km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AMG 라인이 들어간 가솔린 그 모델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일단 차체가 작기 때문에 유턴에도 잘 돌아오긴 하는데 역시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많이들 욕하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또 요 뒷바퀴 조향을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과장님, 근데 이거 구독 서비스로 많이들 넣어요? 뒷바퀴 조향? 사실은 추가적인 요청을 받거나 네.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고객은 못 봤어요. 이게 저희가 항상 이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디젤인데 좀 조용한 이유가 이번에 차압유리가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행 풍절음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차압 역할을 하고 저희 썬팅 좋은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차단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벤츠 타는 사람들의 로망이죠. 요 앰비언트 라이트 아니겠어요? 지금은 햇빛이 너무 세서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요 송풍구만 보면 지금 살짝씩 보이는 거 보이죠? 요 참고로 요 송풍구가 항공기 엔진 덮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밤에는 이게 샥샥 나오고 이 벤츠의 이 실내 아시죠? 싹싹 나와주는 이 느낌. 요 실내 하나 보고 타는 거거든요. 요 MBX에서 제가 제일 이제 좋았던 기능이 이게 기능을 켰을 때 그냥 진짜 지금 자동차 게임 아닌가 이 정도면 좁은 지하 주차장 들어가거나 할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런데 사이드 측면 이렇게 보면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측면 뒤쪽 앞쪽 요 라인들 요 카메라 기능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모드 변경이 나오는데 요 모드가 들어갔어요. 오프로드 모드. 그걸 활성화 시키면 요쪽이 지금 뭔가 진흙밭으로 바뀌었죠. 이 차를 타고도 이제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겠나요? 타이어 들어질까봐 어디 진흙밭도 안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오프로드 모드거든요. 과장님 오프로드 모드 하니까 차가 안 나가는데요? 너무 안 나가는데요? 속도라든지 토크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제한이 됩니다. 여기 딱 이렇게 오프로드를 놓게 되잖아요. 우와. 나침반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프로드 같은 데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강렬하게 달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놓고. 아, 요거는 솔직히 좀 디자인적인 맛이죠. 4기통 디젤을 타고 얼마나 스포츠를 밟겠습니까? 제로백이 한 8초 정도 되는데 그냥 너무 다 기대하지 말아야겠죠. 이제 연비가 너무나 좋으니까요. 그런 또 단점을 상쇄해 줄 수 있는 이 차는 원래부터 밟는 차는 아니에요. 그래도 스포츠 모드를 한번 놓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엔진이 날씨도 덥고 갑자기 얘가 왜 어울리지 않게 스포츠 모드를 놔 이런 기분이에요. 소리는 계속 커지지만은 저 뒤에서 인과장님 저 지금 차 잡아당기고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렇진 않고. 아, 그런 건 아니죠? 네네네. 지금 너무 평온해 보이는데요? 저 지금 스포츠 모드예요, 이거? 졸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셔서. 제 옛날에도 좀 불만으로 그 생각했던 건데, S클래스는 그래도 여기 더 넓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하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차도 수납 공간하기는 좋아요. 여기에 무선 충전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핸드폰을 놓으면은, 여기 우리처럼 지금 일부러 오늘 커피를 껴놨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못 빼, 거의. 현재 오늘 타고 있는 건 7,600만원인데,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은 안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서스펜션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 허리가 슬슬 반응이 오고 있어요. 이 차가 해외에서는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이제 넣어서 온 차들이 없는데 그걸 넣게 되면 가격이 거의 1억에 이제 육박하게 되니까 경쟁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요 위에 300 모델도 가격은 8,700이지만 에어 서스펜션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가성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메이커의 차들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가격대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진짜 그냥 판매량 1위예요. 전차종 통틀어서. 과장님, 그 최근에 카푸어가 되셨다는 소식을 제가 또 들었어요. 아, 네. 이번에 그 E클래스 사셨다면서요. 신형 나오기 전에 할인 장난 아니었다면서요. 아, 그렇죠. 22년형을 사서 조금 할인을 받았죠. 얼마? 직원이라서 할인 받은 건 아니고요. 크게 한 두 장 받은 거예요? 장수가 그렇게 그 정도는 안 네. 되고 뭐 좀 1,000만 원 넘게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조만간 저희 카푸어 컨텐츠 출연하기로 했어요. 벌써부터 대박 컨텐츠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E클래스까지 사고. 너무 사생활이 과장님, 근데 지금 뒷좌석 오래 타고 있잖아요. 뒷좌석은 허리 좀 어때요? 저도 이제 조금 오고는 있는데. 아, 오고 있어요? 아, 나 이런 솔직한 거 좋아요. 살짝 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짱짱하지 않나. 이거는 승차감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의 네, 허리가 문제겠죠? 저희가... 아, 근데 저는 또 칭찬할 점 하나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워낙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뒷좌석에서도 좀 개방감은 괜찮죠? 막 통창으로 해가지고 진짜 하늘이 다 보여요. 아, 이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요거 없으면 너무나 섭섭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벤츠가 이런 걸 옛날에 장담 많이 쳤잖아요. 뭐 등급을 올려야 통풍이 들어가고 등급이 낮으면 통풍이 안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로 장난을 쳐놨는데 이번에는 아주 깔끔하게 해놓은 모습이 좋아요. 뒷좌석에는 열선만 들어갔죠? 뒷좌석에는 독일 차들은 다 열선만 들어가죠. 아, 그리고 여자분들도 이거 운전하기 좋은 게 송PD도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으면 못하겠죠? 요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게 좀 잘 나와요.
아우, 자, 시승을 마쳤고요. 갑자기 우리 순간이동한 건가요? 갑자기 실내로 이동을 했네? 일단은, 요걸 시승을 한번 해보니까, 일단 운전하기에는 굉장히 편하고, 디젤인데 비해서 되게 조용하고, 아, 요런 거는 좀 장점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다만, 제 허리가 에어 서스펜션에 익숙한 허리이기 때문에 요것만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 넣으면 1억이 된다. 근데 사실 과장님 풀체인지에 비해서 크게 바뀐 건 없네요. 외관은 실내는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여기에 이제 뭐든지 다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300 모델인지 220 모델인지 다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이 디지털 라이트입니다. 아 그리고 살짝 어두운데 오니까 이런데 요 파란색이 이런 게 굉장히 좀 멋들어지네요. 라이트 디자인이 좀 가장 크게 바뀌었어요. 긴 원형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크게 바뀐 것 같잖아요. 뭐 살짝 페이스리프트 느낌 정도? 그리고 가솔린 모델은 이쪽에 이제 그 벤치마크가 들어간 그런 이제 그릴이 들어갔는데 얘는 그냥 이 세로 마크에다가 이제 벤츠 이거 챔피언 벨트 해야 되겠는데? 여기다 벨트를 하나 차고 있는데요? 얘도 날이 갈수록 켜지네요, 이제. 오히려 이런 아방가르드 디자인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MG 라인보다. 300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AMG 라인의 특징 아시죠? 요 갈퀴. 네, 두 줄. 그치, 요게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이제 그게 빠지고, 좀 더 그냥 부드러운 느낌. 아, 그리고 요쪽 부분이 이제 크롬이 들어가는데, AMG 라인 들어가면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서, 더욱더 스포티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거의 다 뭐, 300 가솔린 모델을 많이 고르잖아요. 디자인으로 보면, 네. 네, 가솔린으로 하죠. 그리고 얘가 또 디젤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디젤을 크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얘 고속도로 올라가면 연비 20km 그냥 뚫거든요. 장거리만 내가 다닌다 할 땐 요 모델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리고 요 차는 AMG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들어오는데 워낙 차체가 작다 보니까 19인치 휠도 그냥 딱 사이즈가 뭔가 맞아 보여. 좀 귀여울 줄 알았는데 역시 차체 크기 맞추는 게 딱이다. 근데 요 위에 가솔린 모델은 이게 20인치 AMG 라인 휠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아 이 휠은 또 뭔가 귀여워 보이네요. 역시 20인치 휠은 좀 달아줘야 또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과장님 요게 차체가 일단 전 모델에 비해서 더 길어졌잖아요. 장은 이제 55mm. 아 55mm, 5.5cm 길어졌고 휠 베이스도 16mm. 이 차체가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 더 넓어졌거든요. 차체가 길어졌고 휠베이스도 길어졌다 보니까 아까 뒷좌석에 임과장님이 탔을 때도 좀 이렇게 여유있게 앉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이 뒷좌석 공간을 보여드리면 이 발판이 있는데 이 발판은 8세 한 그 정도 아이들이 이 발판을 짚고 올라가면 딱일 것 같고 저 같은 어른들은 사실 그냥 모형이지 않나 전혀 밟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다리가 한 번씩 걸리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네. 요 발판이. 요 발판은 조금 더 개선이 되거나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휠 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요쪽 다리 공간은 여유가 있어요. 제 다리 길이에 하나 반 정도가 딱 알맞게 되거든요. 이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앞으로 들어오는 가솔린에도 없죠. 없습니다. 아 이게 좀 아쉽다. 조금만 더 누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발밑 공간은 진짜 잘해놨어요. 요게 있으면 진짜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잘한 거 허벅지 공간이 안 떠. 뜨면 진짜 불편하잖아요. 요 편안함은 좋아요. 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선블라이드가 없네요. 아 이걸로 패밀리카로 쓰려면 선블라이드 필수인데 이거 300에도 안 들어오죠? 안 들어가죠.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썬팅을 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썬팅을 아주 진하게? 아예 네, 밖에 보이지도 진하게. 않을 정도로? 좋은 필름을 써서 좋은 필름을 써서 능구렁이 같이 잘 빠져나가시네요. 네. 기대가 되진 않지만 또 제가 인절미 한 번씩은 봐야 되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찐 인절미가 하나 나왔다. 여기 일단은 수납장은 없고 팔걸이 기능만 딱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컵홀더가 나오고 여기에 가벼운 수납장이라도 좀 하나가 들어있었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여기에는 아무 기능이 없다는 게 아 그래도 나름 좀 7-8천만원짜리 차인데 요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요쪽에는 일단 그 뒷좌석 송풍구 있는 거는 마음에 드는데 요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안 나와요. 돌릴 때 요 묘한 중독성이 있다. 이 소리 딱딱 나면서 우리가 이 맛에 벤츠 타는 거 아닙니까? 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위에 등급보다는 더 화려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저 송풍구랑 저 밑에 조수석 부분 라인이랑 이런 데가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아 이게 벤츠지. 요 위에 라인까지 봐봐요. 싹 이쁘게 들어오잖아요. 요쪽 라인이 싹 이렇게 은은하게 간접 조명 같이 들어오는데 이게 밤에 달릴 때 지금 벤츠를 타고 있구나. 이 멋 하나로 타는 거거든요. 앰비언트 라이트 멋. 제가 좋았던 점이 이거 썬루프를 딱 열면은 요 정도까지 열렸다가 여기서 딱 멈추게 되네. 이게 다 열린 거죠? 다 열린 거죠. 네, 여기서 끝인 거죠? 네. 좀 여기까지만 좀 열렸으면 더 좋았을 법 했는데 여기는 안 열리네요. 아, 이 운전석 쪽인데 예전에 GLC 때 요거 불만들이 많았더라고요. 이게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탈 때마다 다리가 걸린다. 그래서 요번 풀체인지 때는 이거를 많이 넣어놨네요. 이쪽 운전석 쪽은. 그래서 요쪽을 많이 작아지게 넣어놨는데 이제는 발도 못 뛰죠. 그래서 거의 딛지 말라는 거죠, 이 정도면은. 여기는 진짜 또 애들이 운전하러 타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한 번씩 발이 다리가 걸쳐져. 요거를 좀 주의해서 타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과장님 요거 300
AMG 라인 가야지 이거 붐에서 넣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후라스피 하나 들어가 있네요. 검정색으로 마감이 돼 있는데요. 네. 붐에스터는 은색으로 돼 있죠. 요 핸들도 요번에 새롭게 나온 디자인이거든요. 요게 요 윗등급을 가야지 그 잠자리 핸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잠자리 핸들이 훨씬 더 멋들어져요. 무조건 저는 돈 좀 더 주고라도 요 위에 급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 그리고 얘도 다 인조 가죽이 들어갔는데 300 AMG 라인 가도 인조 가죽 그대로 들어가죠? 맞습니다. 디자인만 좀 바뀌고. 네, 디자인만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 윗등 가면 이제 핸들 라인은 이제 나파 가죽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핸들은 직접적으로 만져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좀 더 신경을 쓴 거죠. 아, 그럼 요쪽은 이제 다 이렇게 우드 트림으로 다 이렇게 돼 있네요. 결이 만져지게끔. 그리고 윗등급으로 가면은 이제 다른 스타일로 해서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좀 더 고급진 느낌으로. 같은 우드인데요. 저희 네. 그 좀 시그니처 피아노 트림. 아, 뒷모습 진짜 잘 바꿨다. 솔직히 앞모습에서는 저 살짝 실망했었거든요. 너무 밋밋하고 전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지 했는데 이 뒷모습 이 디자인 하나만큼은 좀 정말 이쁘게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아, 요 리어램프 디자인도 다 바뀌었어요. 요쪽이 이제 아, 이거 BMW에서 보던 그 디자인이거든요. 안에 램프가 이 꽉 찬 느낌 있잖아요. 아, 예전에. 네. 네. 그리고 요 라인이랑 이런 것도 이제 요즘에 나오는 디자인들답게 굉장히 얄쌍하고 이쁘게 잘 빠졌고 가운데로 오면은 요쪽에 크롬이 있는데 요게 마치 불빛이 나올 것 같이 이제 이어져 있어요. 얘는 그냥 느낌만 냈어요. 불빛은 나오지 않아요. 아, 크롬이 싫으신 분들은 요 AMG 라인으로 가면 요 크롬들이 다 사라지고 블랙으로 이렇게 다 처리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MG 라인이 무조건 이뻐요. 이런 크롬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 뒷모습도 뭔가 아방가르드하고 이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두 모델 다 포매팅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사륜, 뭐 전륜 구동 이런 거 아닙니다. 사륜 구동입니다. 그래도 좀 가장 중요한 게 또 요걸 한번 봐야겠죠. 트렁크 공간. 이게 얼마나 또 실용성이 있는지. 경박한 트렁크 열림이 사라졌다. 그리고 요 따로 매트를 준대요. 이렇게 이건 사면 그냥 주는 거죠?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넓이는 요 차체급에 맞게 뭐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크기가 잘 마련돼 있는데 얘는 요 밑에를 열었을 때 여기 공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기는 거의 뭐 세차 용품이라든지 비상금 같은 거 넣어두고 다니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오랜만에 임 과장님하고 같이 또 GLC 풀체인지를 만나봤는데 쿠페형은 언제 나와요? 쿠페형은 저희가 보통 1년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1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10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쿠페 나오면 사실 가격 좀 더 또 늘어나죠. 한 300만 원 정도 차이 있었죠. 300만 원 정도? 네, 300에서 350. 요거 할인 같은 거 좀 기다려 봐야 되고. 또 나만의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제 나만의 할인이 매장 할인을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나만의 할인을 원하니까. 네. 이제 앞으로 좀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래야죠. 네. 다음에 또 임과장님과 함께 300 AMG 라인 딱 나오면은 그거 한번 또 시승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카프로 한번 등장하실 예정이니까 그때 제가 자세한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상 제폴이었습니다.